아니 그 이소라 씨가 사실 초기 정말 좋은 게 그 룸메이트 촬영할 때 조세호 씨가 나나 씨 좋아하는 걸 좀 미리 좀 아셨다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조세호가 나나한테 너무 좋아했잖아요. 전 국민들이 다 알았죠.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진짜 진심이었어. 근데 이게 방송을 편집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점점 이렇게 밀어주는 분위기를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방송을. 그러다 보니까 세호가 방송을 보고선 착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충분히 맞아요. 녹화되보다 녹화된 방송을 본인도 보면서, 아, 나라도 혹시 나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방송적으로 편집을 해서 그거를 좀 약간 만들면 나나 씨가 방송에 깊이 빠진 거죠. 밝은 표정도 딴 거를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뭐라고 했죠? 여린 사람. 아, 알지, 알지. 금방 이제 거기에 좀 동화가 돼서 빠져들었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또 한편으로 출연자이면서 시청자가 돼서 그거 빠져 그렇죠. 조세호와 나나 사이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제 룸메이트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만 있는 거고 실제로 남창희 씨랑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빠져있으니까 남창희 씨가 와가지고 저를 흔들면서 꿈에서 깨라고. 현실은 여기야 꿈에서 깨! 너 혼자 초라해지니까 꿈에서 깨라고. 가만히 있어. 아, 좋은 친구도. 나 가만히 있어. 나 남창이 지금 계속 옆에서 꿈에서 깨라. 그러다가 언제 현실을 딱 직시를 하게 된 거예요? 아, 현실을 직시한 거는 룸메이트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집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치. 벌써부터 이제 천천히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옆에 남창이가 있고. 예. 혹시나 또 다시 눈을 감고 떴을 때 그 집이 아닐까 했을 때 눈을 뜨면 항상 어김없이 남창이가 있고. 아니요, 이제. 혹시 이소라 씨한테 뭐 나나 씨가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요? 나나가 했었어요. 아, 진짜요? 있었어요? 네, 한 번. 좀 디테일하게 들어볼게요. 나나가 이제 너무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좀 속상하다. 근데 얘기하는데 이제 나나가 분위기가 세호랑 나나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언니 나 속상해 이러면서 나나가 굉장히 여리거든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제 아 너무했네. 조금 얘기를 하자면 세호가 무슨 일이야? 야 너네 남창이랑 살아. 왜 나나를 내가 욕심을 내?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세호도 눈물을 나나가 진짜 착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거기 6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아, 그 시간 동안 세호가 그런 거 다 받아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착해서 받아줬구나.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호 씨의 마음이 속상하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너무 고마운데 다른 것도 많은데 자꾸 이제 그것만 부각을 시키니까. 나나 씨가 그래서 속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랑 이소라 씨랑 나나 씨랑 홍수연 씨랑 또 대만에 같이 촬영을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소라 누나가 그 비행기 안에서 저한테 기억 안 나시겠지만 너 나나 좋아하지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좀 그때까지도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있었는데 누나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 좋아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럼 적극적으로 대시해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누나가 잘못했나요? 아 부추겨. 아니 부추겼네. 막 질렀어.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럼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해봐. 너도 되게 멋진 애인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래. 적극적으로 대시해라는 말은 진짜 안 한 것 같아. 그거 왜 기억 안 나시는지 알았어요? 말해서? 뭔 생각이야? 말해놓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대신 기억이 안 나신다고. 적극적으로 대신해놓고 바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언니 진짜 연애에 대해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민경 씨한테 좀 해줬어요? 네, 언니 집에 가서 저도 이제 한때 이제 관심 가는 사람이 있어서 나 근데 그 사람 참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언니가 야 너 되게 괜찮은 애야. 야, 그러면서 야, 그거 만나러 갈 때 옷 뭐 입었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입고 가지. 야, 무조건 옷은 파여야 돼. 저기를 이거를 아무도 들을. 그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이렇게. 아, 저 이소라 씨.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바로 하면 잠깐만 있어봐. 하더니 갑자기 화장대 가가지고. 요 바디로션을 바르고 가서 남자 뉴욕하는 향이야. 요거 꼭 바르고 가서 이렇게.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이렇게 하면 성공률이 높나요? 아 민경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로맨스를 꿈꾸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계속 만남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너의 장점을 보여. 이렇게 좋은 사람이면 장점인 거예요? 김경희 장점이에요. 라디오 하시면서 네. 이소라 씨가 김민경 씨한테 그 연애에 관련된 책을 내라고 그래서 욕 많이 먹으라고 욕까지 먹어야 돼. 아니 이게 무슨 사연이 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밤에 연락이 안 된다. 왜 그런 걸까요? 맞길래 근데 그때 보통 여자분들은 이거 분명 밤에 이제 뭐 놀러 가려고 그랬지. 놀러 가려고 그랬다. 당연하죠. 전 생각이 달랐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다친 거 아닐까? 아,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아, 이거 연애책 있는 거 아니야? 연애책 이렇게 내시면 다른 이유로 대박나요. 이걸 먹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이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긴 하네요. 갑작스럽게 내가 일을 자기가 하는... 아프거나 네. 그래서 내가 아프다는 걸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우리 헤어져. 그러면 나한테까지 기다리세요. 불치병에 걸렸어. 불치병에 걸렸어. 정확하게 밤마다 연락이 안 돼요? 아니요, 매일 밤? 남자친구가 밤에 연락이 안 되는 거 왜 그럴까요? 밤에 연락이 안 네. 되는 거. 유부남. 아니. 유부남은 뭐야? 무슨 드라마를 보고 다니는 거야?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야? 치정을 좋아해. 개인적으로 치정을 좋아하는 우리 김민경 씨한테 갑자기 연애 상담을 잠깐 간단하게. 예. 조세호 씨, 예를 들면 사연을 하나 보내주세요. 남자친구가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랑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 부담스러울까 봐? 너무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정말 관계주의자다. 관계주의자. 근데 저는 점점 이 책이 궁금해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이거 됐어요. 김민경의 순회 보라고. 좋아. 색깔하고 좋아. 김민경의 순회. 근데 진짜 읽다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책을 한 장 한 장 못 녹일 것 같아요. 다 찢어먹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지민 씨도 짝사랑이 더 편하시다고. 그러니까 민경 씨랑 둘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짝사랑이 진짜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순수해져요. 순수하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제일 좋은 거는 나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쁜 옷 입고 잘 보이는 것도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사귀었다 헤어질 수도 있어. 그치, 내가 좋아하다가 슬프다. 저 사람 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은 내가 찰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해서 둘이 아마 찬 사람만 20명 넘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숨막고 좀 짝사랑한테 전화도 좀 많이 해요. 이게 부작용이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술만 먹으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 것보다 문자를 한다거나 뭐라고 보내. 보내요 문자를? 그냥 뭐해? 뭐해부터 시작되고 이런 짝사랑이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생뚱맞게 연락 오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그걸 알고 방법을 좀 약간 찾은 게 어떻게 찾았어요? 집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적어놓고 삭제를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이었어요. 다음날 항상 후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나래한테 해줬더니 나래가 이제까지 들은 방법 중에 제일 좋다고 그러면서 집에 한 다섯 명 적어놓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 많이 써요. 근데 제가 보기엔 쓰다가 외우지 않겠어요? 쓰다가 외운다는 게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김민경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조세호야 잘 어울린다. 둘이 연애상 막 둘이 팟캐스트하네. 팟캐스트. 둘이 연애 상담 해주세요. 네티즌 국장 터지게 한번 해. 아우 진짜. 아니 홍석철 씨도 김지민 씨가 이렇게 안타까워요? 저는 김지민 씨를 안 지 꽤 됐는데 네. 남자친구 없이 혼자 되게 오랫동안 있을 때 넌 남자친구 없어요? 오빠 없어요? 누구 소개시켜 주실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엔 다 나 같은 애들밖에 없는데 누굴 아니 그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만나지 널 왜 소개시켜줘? 왜 그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정말 무서운 얘기야. 정말 무서운 얘기야. 왜 그렇게? 민경 씨가 38년째 이제 모쏠이라고 뭐 고백을 하셨는데 네 진짜. 근데 이소라 씨가 보셨을 때는 눈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높아요. 제가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제가 듣기로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김민경 씨는 말하는 중간에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가방을 놓고 집으로 간 사람이에요. 어머. 아니야. 이 정도로 언니. 오해가 있으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얘기해보세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소개팅을 전 정말 안 좋아해요. 낯가림 심해가지고 어색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데 아는 친구가 이제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지병이 있었군, 지병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잠깐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나 진짜 머리 너무 아프니까 나 먼저 갈게 진짜 미안했대. 어, 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 알겠어! 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앞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 그럼 번호라도 아, 알겠다고 이렇게 해서 번호 드리고? 네, 번호 드리고 이렇게. 문자로 그랬어요? 저 같은 여자 잊어버리세요. 저는 머리가 아픈 여자예요. 머리가 안 날 것 같아요. 거기서 머리가 안 날 것 같아요. 여자 만나세요. 난 머리 아픈 여자예요. 아니, 아니, 그 남자분도, 그 남자분도 나가는 길 아니었을까요? 잠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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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나루샤는 그 저 제가.